자, 저희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밑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자, 저희 푸더빌리티에서 신제품 출시됐습니다. 무버블 조인트 플러스고요.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 저희처럼 아침에 축구 출연진들처럼 오래 서 있는 분들께 특히나 좋은 제품이고요. 오늘 이 제품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맛있대요. 맛까지 좋대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 네. 마시고 시작할까요? 오, 맛있는데? 괜찮은데? 맛있어요. 한팩 안에 14개가 들어있다고 하고, 이렇게 한 개씩 낮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형철 씨 원샷 하는 거예요? 형철 씨, 야, 원샷을! 이제 잘하네, 이제. 맛집이군요! 이거 좋은데? 이렇게 관절, 또 인대, 힘줄까지 보호해주고요. 운동 후에 여러 방면에서 리커버리에 도움을 주면서 신체 건강한 움직임 오래오래 지켜줄 무버블 조인트 플러스였습니다. 그럼 아침에 축구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방금 전까지 진행됐던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 스코어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밀란 대 파리 2대1로 밀란이 승리했고요. 오늘 두분다또 공교롭게 이 경기 중계하셨죠. 네. 일단 득점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레앙과 지루가 밀란에는 득점자로 기록이 됐고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슈크리니아르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파리가 지난 조별리그 3차전 때 네. 홈에서 밀란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산시로 원정 쉽지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좀 상성 생각하면 파리가 좀더 잘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최근 리그 흐름도 밀란에 비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더 좋았으니까. 근데 밀란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이 경기 전까지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득점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챔피언스리그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산시로에서 하니까 진짜 홈팬들 분위기도 정말 남다르기도 했고 경기력이 많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치크가 볼을 운반을 해가지고 마무리 역습 장면에서 키패스로 넘겨주는 장면도 굉장히 좋았고, 레앙, 왼쪽 측면을 파괴했고, 네. 지루도 전방에서 연계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돈나루마 전반에 맞아. 카메라 잡힐 때마다 뒤에 팬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던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약간 돈나루마가 가까이 있다. 근데 뒤에 팬들은 오히려 뒤에 팬들이 돈나루마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어요. 막 흔들리는 게막 보일 정도야. 그러면서 다 열성적으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뭔가를 던졌는데 멀리서 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약간 화폐 같은 거예요. 아,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처음에 몰랐어요. 저 그게 경기 직전에 나왔더라고. 근데 저희 이제 예. 중계 준비를 하다 보면 직전 자료는 챙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 무슨 화폐 같은 게 있길래, 이거 돈나룸마가 밀란 시절에 개인 조건 협상할 때 재계약하자고 할때 밀란 유스 출신인데도 나돈더 받고 싶다. 근데 구단이 힘들어하고 구단이 뭔가 상황이 안 좋은데 돈나룸마가 자꾸 그런 얘기를 막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하니까 구단 분위기는 안 좋은데 자꾸 막 돈나루마가 구단을 흔들고 있다, 막팀 분위기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팬들이 돈나루마를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하필 또 이름이 또 돈나루마니까 돈 달라가지고 달러로 써가지고 달러나루마 막 이렇게 쓰기도 했던 밀란 팬분들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돈나루마에 대해서 밀란 팬들이 화폐에 돈나루마 얼굴이 새겨진 그 그림을 인쇄해가지고 가짜 화폐긴 하지만 그거를 돈 보따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던져요. 뭉텅이로 던졌대요. 네. 리플레이 보면은 골대 근처에 그 화폐들이 있죠. 돈나루마 얼굴 그려진 화폐들이 여기 막 이렇게 막 쌓여 있어가지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그 약간 뒷좌석에서 던지다 보면 앞좌석 분들은 시야에 걸리기도 하겠는데요. 근데 그게 진짜 돈나루마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싫어하는 감정이 크니까 중간에 이렇게 날아와도 다시 그거 던져서 결국 돈나루마 앞에 그 가짜 지폐가 쫙 깔렸어. 맞아, 맞아, 맞아. 예. 네. 어떤 분은 심지어 그거 종이니까 비행기 접을 수 있잖아요. 비행기 접어서 날리더라고. 비행기까지 접었어요? 돈나룸마한테 보내려고. 예. 네. 그게 또 산시로가 어쨌든 층수가 좀 높은 굉장히 높은 경기장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한 섹터에서 정말 다들 이렇게 던지고 던지고 하다 보니까 경기 중에도 막 그게 보일 정도로, 예, 날아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좀 독특한 볼거리를 연출했고, 돈나룸마는 밀란하고 이제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아니 그 뭐야, 더 이상 이제 이어질 수 없는, 그쵸. 예, 강을 좀 건넜다고 봐야죠. 이렇게 오늘의 밀란의 승리로 F조의 승점 상황이 상당히 어지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여기 참 재밌어졌습니다. 지금 1위는 도르트문트고요. 주마다, 라운드마다 1위가 바뀌고 있거든요. 네. 1위 도르트문트 7점, 2위 파리 생제르맹 6점, 3위 AC 밀란 5점, 그리고 4위 뉴캐슬 4점입니다. 7, 6, 5, 4. 남은 경기는 두 경기고요. 이거 6차전까지 무조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할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재밌기는 한데. 아, 피말리죠? 끝까지 지켜봐야 하고, 또 다른 팀들 승점까지 챙겨봐야 하는 경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일단 오늘 경기 도르트문트가 뉴캐슬을 홈에서 잡아내는 데 성공을 하면서 도르트문트가 형철이 말대로 이제 승점 7점 되면서 1위로 올라갔고, 아무래도 이제 밀란파리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교체 출전해서 39분 정도 소화를 했는데, 사실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승점을 좀 딸 필요가 있었어요. 이런 죽음의 조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교체 출전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팀이 무디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볼 터치는 많지는 않았는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왼발로 적극적으로 골문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강인은 진짜 너무 잘한다 이 느낌이고 파리는 앞으로 이강인 써라. 진짜 공격 안 풀리면 덴벨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덴벨레 믿음이 안 갑니다. 진짜 뭐 오늘 너무 잘하는 별로예요. 있었지만. 예.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좀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약간의 타박으로 인해서 오늘 경기 선발 출전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교체로 출전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오늘도 그냥 이강인 했다. 너무 잘했다. 이 얘기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입중계 하실 때 그 앞에서 잠깐 대기하면서 핸드폰으로 경기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핸드폰이 좀 늦잖아요. 속도가. 본의 아니게 스포를 당하더라고요. 이강인 선수 잘할 때마다 이강인 하고 들려오니까 뭔가 상황이 벌어졌구나. 나는 모르고 있고. 아 그러면 이제 그 중계는 보셨고 계속. 네네 중계 보고 있었죠. 그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이제 희원아 선수님도 봤겠지만 이강인의 그 골대를 맞춘 장면. 아 진짜 타이밍 잡혔고 진짜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뭔가 골대 맞은 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분명히 좀 있었고 저는 이제 AC 밀란의 참 로프터치크를 활용한 4-2-3-1 전술에서의 활용이 좀 좋았다. 파리의 경우는 여전히 오른쪽 위주의 공격, 왼쪽의 숫자가 부족한 점, 그리고 선수들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고 실전 장면을 보면 그거 집중력 실수예요. 파리 선수들 안일하게 있다가 경기 약간 중단될 줄 알고 근데 그러다가 결국 지루 놓쳐가지고 결승골 실점했거든요. 파리에게는 뭔가 좀 더 아직은 팀으로서 발전할 수 있어야 될 길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한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파리는 뉴캐슬을 이제 홈에서 만나고요. 네. 그리고 도르트문트와 밀란이 만납니다. 여기도 또 중요해요. 과연 어느 팀이 5차전에서 승리를 해서 좀 치고 올라갈지 우리가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되겠죠. 만약에 대한 이야기지만 승점이 다 맞춰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좀 계산을 안 해보긴 했지만 그런 경우도 이 4개 팀의 조에서 가끔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승점 동률일 때 승자승을 따지고요. 네. 각각의 맞대결에 대해서 누가 더 우위를 가졌는지 그리고 골득실을 따지고 그 골득실에 따라서 이제 결국 순위가 가려지거든요. 결국 어떻게든 이 네 팀 중에 두 팀만 16강에 가고 한 팀은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고 한 팀은 유로클럽 대항전이 끝납니다. 네. 이런 잔인한 운명을 딛고 FC 과연 어느 팀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도 열린 결말로 남아있습니다. 네, 이렇게 밀란 대 파리 2-1로 오늘 경기 종료됐고요. 또 도르트문트 대 뉴캐슬 2-0으로 도르트문트가 승리 가져갔죠. 네, 피크루크랑 브란트 승리 거두면서 앞서 계속 뭐 언급드립니다만은 요주는 죽음의 조 맞아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 원정이 아까 산시로 얘기하면서 여기도 죽음의 원정을 얘기했지만 도르트문트 원정도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뉴캐슬이 아마 이번에 도르트문트 원정을 가서 또 이제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뚫지 못했고 그보다의 원정길에 대한 부담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부상자가 지금 너무 많아요. 맞아요. 덴번도 다쳤고. 네, F조의 경기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 아틀레티코 대 마드리드 대 셀틱 6-0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크게 승리 가져갔더라고요. 네, 전반 6분에 일단 그리즈만 선취골이 기록이 됐고 셀틱의 마이데 선수가 23분에 퇴장 당하면서 일찌감치 승패가 엇갈렸고 그리즈만이 두 골, 모라타 두 골, 리누 사울 이렇게 골고루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편안하게 셀틱에게 대승을 거둔 데 성공을 했고 여기는 이제 우리 한국 선수 있잖아요. 네. 오영규 선수랑 양현준 선수는 이제 교체 출전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팀 상황이 한 명도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큰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또 다른 경기에서 또 활약을 펼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라치오 대 페이노르트 1-0으로 라치오가 승리 가져갔고요. 맨시티 대 영보이즈는 3-0으로 맨시티가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홀란의 멀티골 터졌죠. 네, 역시 홀란 터지죠. 네, 저는 역시 득점은 쉬었던 게 맞다. 예. 홀란 보세요. 그냥 지금 원톱 공격수 중에 역시 최고의 꼽으며라 손에 꼽을 만한 폼입니다. 저는 올해도 홀란은 여러 대회에서 또 득점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고 아마 득점왕도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폴란 외에 포든이 한 골 기록했고요. 시티는 챔피언스리그 4전 전승으로 12득점 하면서 16강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또 지베즈다 대 라이프치히 1-2로 지베즈다가 패했고요. 황인범 선수가 네. 선발 출전했죠. 제가 오늘 입중계하고 요 경기는 아예 못 봐가지고 다시 보기로 좀 빠르게 네. 돌려봤는데 황인범 선수 진짜 압도적으로 잘해요. 공격, 수비, 그 중원에서 모든 게 핵심입니다. 정말 황인범 선수 너무 잘하고 오늘도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 소화를 했는데 이 경기 막판에 좀 그래도 무승부까지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라이프치히에게 2-1로 패배를 했고 냉정하게 영보이즈와 3위 싸움을 두고 경기 잘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샤우타르 대 바르셀로나는 1-0으로 샤우타르가 승리 네. 가져갔습니다. 그 요 경기가 결과만 딱 보면 어 이거 이변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바르셀로나 팬들은 최근 경기력 차비 감독의 경기를 되게 답답해하거든요. 저는 이 안 좋은 흐름도 요 경기에서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격 작업에서 제대로 된 슈팅이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좀 답답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포르투, 엔트워프, 샤타르 이렇게 조편성되면서 수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위 아니야? 2위 아니야? 이게 또 어떤 팀 만나는지에 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바르셀로나 팬들이 토너먼트는 가는데 이거 그냥 16강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데 지금 경기력 보면 16강에서 떨어지겠다. 요 걱정할 만한 경기였습니다. 글쎄요. 승무만 해도 사실 16강에 오를 수 있었는데 패배를 한 거는 굉장히 좀 이변의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비 감독이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어떤 유럽 대항전에서의 어떤 그 운영, 여정, 성과 줄곧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 샤우타르 원정에서의 패배도 그냥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라고 넘어가기에는 괜히 더 우려점에 남기고 좀 불안한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좀 따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바르셀로나 오늘 경기가 답답하긴 했는지 채팅에서 저희가 얘기하자마자 참 경기가 안타까웠다라는 반응들 나오고 있네요. 네, 답답하다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많고 바르셀로나도 사실 맞아요. 주전들 부상이 많아요. 그리고 이들이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감각이 올라올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한 참지 못한 바르셀로나 팬분은 차비 감독을 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포르투 대 엔트워프는 2-0으로 포르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오늘 스코어까지 짚어봤고요.